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또 전기차에 불이 났어. 도대체 몇 번째 화재입니까? 저희가 원래는 그저께 새로 나온 볼트 EUV 시승하기로 돼 있었어요. 엄청 인기 폭발이어서 저희도 막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GM의 볼트 EV 리콜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죠. LG화학 배터리에 화재 가능성이 있다, 전체 리콜이다 이러더니 LG화학 주가가 막, 야 이게 지금 몇 퍼센트냐, 이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사건인데, LG화학 배터리 넣은 폭스바겐 ID3에서도 화재가 났습니다. 네, 오늘은 이 얘기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에서 이번에 볼트 EV, EUV를 새롭게 내놓고 아주 매력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했어요. 4,130만원. 여기다가 보조금까지 받으면 2,000만원 후반대에 좋은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공격적이에요. 차도 나쁘지가 않아. 볼트 EV도 훨씬 예뻐졌는데다가 볼트 EUV는 요즘 유행하는 SUV 스타일을 갖고 있는 전기차. 거기에 실내 공간이나 디자인이나 뭐 하나 손색이 없어요. 주행거리도 상당히 깁니다. 400km가 넘고요. 이 가격에 이런 차를 해자네, 난리가 났어요. 온라인에서 완전히 폭발했죠. 저희 영상 조회수 보면요, 대박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서 다 온라인 예약 사이트로 몰려가셨어요. 그래서 쉐보레 사이트가 다운됐다고 하죠. 아니 사실은 저희 영상 없었어도 난리 났을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볼트 EV도 아주 좋은 차였거든요. 거기다가 크기도 키우고 디자인도 예쁘게 뭐 등등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차였습니다. 게다가도 경쟁차는 뭐 여러 가지 탈도 있었는데 볼트 EV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40만 킬로를 타고도 별 문제가 없었다 이런 분도 계실 정도로 정말 신뢰할 만한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악재가 제대로 터지게 된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한 건지 한번 보면요, 지난 7월 1일 미국 버몬트주에서 쉐보레 볼트 EV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요. 지난번에도 화재가 났거든요. 이 화재가 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새로운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저기서 아주 난리였죠. 갑자기 화재가 계속 나네 이러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볼트 EV 화재 벌써 10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버몬트주에서 난 화재는요, 아침에 충전하고서 전원을 켠 상태에서 저절로 불이 붙었다고 해요. 게다가 이 차는 화재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BMS 업데이트를 했고요. 이 소비자한테 30%에서 90%까지만 충방 전을 해라. 그러니까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고 최대 충전도 90% 이상은 가급적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권고를 했던 거예요. 게다가 볼트 EV를 실내에 주차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화재 가능성이 있는 차다, 이걸 소비자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여튼 그럼에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GM은 지금까지 판매했던 차 73,000대를 모두 리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이 첫 번째 리콜도 아니죠. 작년 11월에는 1차 리콜을 진행했는데요, 규모도 좀 작았고요. BMS 업데이트 그리고 배터리 교체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좀 구분해서 했었습니다. GM이 그때 65대 LG35 이렇게 분담해서 비용을 냈는데 전체 비용이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정도가 들었고요. 그리고 LG가 부담한 금액만도 3,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이 2차 리콜인 건데요, 지난번에 했던 리콜이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니라 전량 배터리팩 전체를 교체해주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해요. 이거 코나 EV 사태랑 똑같죠. 코나 EV도 처음에는 안 한다 하다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거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야 된다 이러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또 안 되니까 충전을 다 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배터리를 다 교체해 주는 거, 이 상황이 너무 판박이로 똑같습니다. 게다가 더 걱정은 여기 GM이 보내온 보도자료가 이건데요, 리콜 비용은 GM이 LG에게 청구할 것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이거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보도자료에다 이걸 쓴 건, 야 냉혹하죠. 미국에서는 사실 경영자에게 주가 떨어지는 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문제는 있고 리콜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돈이 드는 건 아니야, 돈은 쟤네가 낼 거야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지금 GM은 이날 주가 하락 몇 퍼센트야? 1%? 야, 잘 막으셨네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이 2차 리콜 비용은 무려 10억 달러라고 합니다. 1조 1,600억. 이것도 얼마로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65대 35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하면 LG가 부담할 금액도 한 4천억 원 정도. 조 얘기하다가 4천억 얘기하니까 뭐 그 정도는 뭐 낼만하네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쌍용차 지금 현금으로 딱 돈 내고서 바로 인수할 수 있는 돈이에요. 와 진짜 큰 돈이긴 하네요. 모카도 4천억이면은 팔 수 있습니다. LG화학은 이거 물어주면 끝나나? 그거 아니죠. LG화학은 또 물어줘야 될 돈이 있어요. 현대차하고도 얽혀있죠. 현대차가 지금 코나 EV에 리콜을 하고 있는데 이 리콜 비용이 한 1조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1.4조 정도로 책정돼 있는데 이때 현대가 3, LG가 7 이렇게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명확하게는 알기 어렵지만 어쨌든 배터리에 오류가 있는 걸로 알려져서 여기서 1조, 저기서 1조 이런 식으로 2조를 물어주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물어줘. 이거 회사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SK에서 2조를 미리 받아놨다는 거. 야, 정말 다행이다. SK가 2조를 주기로 했는데 저쪽에 주고 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똔돈으로 딱 맞지? 그런데 어쨌든 돈의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고객사들이잖아요. 다음번에 또 LG를 쓸 수 있을까, 고객사들 다 떠나가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현대차만 해도 아이오닉5, G80E, EV6 이런 경우는 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LG화학...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럼 화재 원인은 뭘까요? GM에서 밝히기로는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양극 탭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간단히 말하면 배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주 쓴다 이거. 이 배터리는 종이장 같은 분리막이라는 게 이렇게 말려 있는 거예요. 분리막의 양쪽에 양극재, 음극재를 바른 다음에, 말린 다음에 말아서 넣으면 이게 바로 배터리죠. 음극재, 양극재 그 사이에 이렇게 분리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쪽에 있는 음극재가 양극재로 갈 때, 이쪽에 있는 양극재가 음극재로 갈 때 이렇게 다이렉트로 뚫고 흐르게 되면 바로 분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막은 절대로 찢어져서는 안 되죠. 근데 분리막의 요 끝머리에 가면 요 탭이 있는 부분은, 요 탭이 조금만 찢어지게 되면 탭 사이에서 그냥 전기가 흘러서 그래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탭 있는 부분까지 코팅을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배터리의 구조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바꾸기 전 배터리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리막이 접히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접히게 되면서 양극과 음극 사이를 막아주는 요 기능이 상실되고 요 사이가 누전돼서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에서도 이 음극 탭 부분이 접혀서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LG 배터리의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더 확고하게 굳어지는 것 같죠. 사실 이런 문제는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총 리콜 대수는 무려 14만 대나 되잖아요. 14만 대 중에 10대밖에 안 된다는 건데 0.007%예요 진짜 이런 퍼센트니까 이걸 재현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죠. 화재가 났으면 그거 어떻게 분석해. 배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되고, 똑같은 배터리를 갖고 와서 그렇게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화재가 안 나고,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는 게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이거지 않을까 라고 현대차가 내세운 그 이유를 가지고서 아마도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볼트 EV 사건을 놓고 봤을 때 LG화학의 태도가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나 EV 사태가 벌어졌을 때 LG는 우리 배터리 문제가 아니다, 현대차의 BMS 문제일 것 같다, BMS 한번 열어봐라, 이런 식으로 주장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사에 보면요, 쉐보레 볼트 EV가 LG 배터리 외에도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스플레이, 뭐 모터, 인버터, 컴프레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할 것 없이 LG가 갖고 있는 모든 자동차 부품, 이걸 총망라해서 GM에 납품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리콜에서 좀 섭섭하게 하면 양사관계가 만약에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LG가 엄청나게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니까 지금 GM에 좀 협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 중에 50% 이상은 전기차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죠. GM에서는 허머, 캐딜락, 쉐보레 이런 데서 전기차가 모두 배터리들이 얼티움 셀즈라고 하는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GM의 배터리라고는 하지만 GM과 LG가 공동으로 만드는 배터리거든요. 미국 오하이오주 그리고 테네시주에 보면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장을 LG와 GM이 합작해서 건설을 합니다. 이 배터리 공장 어마어마한 공장이 될 걸로 예상되고요. 전기차가 모두 얼티엄 셀즈를 사용할 텐데 이거 공급하는 거 LG가 포기할 수 있을까? 아, 포기하기 힘들겠죠. 앞으로 LG가 얼티엄 셀즈 때문이라도 아마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눈치 본다 이것도 아닐 거고요. 이게 적어도 현대차와 같이 이걸 조사해보고 나니까 아, 그게 문제였던 거 같네, 아니면 자동차 회사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하는 게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았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LG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회사에 어느 정도 배상을 해주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GM 입장에서도 LG를 마냥 공격할 수 없는 게, LG를 공격했다가 GM이 다음에 내세우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전략인 얼티움 셀즈 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이 이슈를 꺼내지 못하는 약간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LG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죠. 힘든 한 해를 보내는 와중에 문제가 더 터졌습니다. 지난 14일에 LG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 폭스바겐 자동차에서도 화재가 났어요. 네덜란드에서 ID3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공용 충전기에 충전기를 꼽아 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충전 중에 화재 발생? 아, 이거 많이 보던 건데. ID3도 LG화학 배터리 셀이거든요. 코나 EV, 볼트 EV 이런 데에 장착됐던 것과 같은 배터리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코나나
볼트 같은 경우는 중국 난징 공장 그리고 충북 오창에서 생산한 배터리였는데 이 ID3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공장이 달랐어요. 폴란드에서 제조된 배터리여서 야 이게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 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게 만약에 ID3에 공급된 배터리까지 분리막 문제 아니면 뭐 탭 접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유럽 전역에 판매된 ID3 10만 대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배상해주게 되면 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것 같고 앞으로 거래는 또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ID3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 조사 결과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G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분사해서 이걸 상장할 계획이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은 업계를 정말 발칵 뒤집어 놓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LG 화학이 원래 주가가 이랬어. 근데 LG 화학 주가가 이렇게 된 거. 사실 이게 배터리 때문이잖아요. 그 큰 LG 화학 전체를 이 배터리 하나가 끌고 올라간 건데 근데 거기서 갑자기 배터리만 똑 떼서 이걸 별도로 상장하게 되면 엄청난 기대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박이 날 것이다. 역대 최대 상장이다.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지금 상장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할까? 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그래도 지금 빨리 상장해서 매도 맞고 가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화재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래에 정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부분이죠. LG화학은 세계 2위 배터리 회사죠. 중국의 CATL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 LG화학이 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아주 당혹스러울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이번 일을 잘 견뎌서 더욱 좋은 배터리 회사,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